유튜브. 여러분 안녕. 어? 소준이가 어디 갔지? 소준아. 와, 소준이 여기 있었네. 다시 인사할까요? 여러분 안녕. 자, 오늘은 JJ튜브가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돌아볼 건데 바로 플레이모빌. 자, 소준아, 그런데 이 플레이모빌이 좀 다른 것 같지 않아? 그러네요? 뭐가 다른지 한번 찾아봐봐. 여기 있는 글자 똑같아요. 그렇지, 여기 있는 글자들이 다 들어있지? 네. 이게 뭐냐면은 플레이모빌이 이번에 애니메이션으로 나온대.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거야, 플레이모빌. 재밌겠지? 네. 오늘 이 장난감들은 그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들을 만드는 거거든? 그럼 우리 이 중에서 뭐를 먼저 해볼까? 서준이가 골라봐. 저는요? 이 드론하고 로봇가 있는 드론 낙하산이요. 낙하산을 타고 있는 멋진 요원 아저씨가 있는 요 두 가지를 먼저 한번 열어볼까요? 네, 고고씽! 짜잔! 야, 상자에 있는 것들 한번 꺼내봤어요. 우와, 서준아, 엄청나게 멋진 비행기하고 로봇가 있다. 설명 좀 해줘. 우와, 멋있다. 근데 여기 뭔가 기능이 되게 많은 것 같아. 날개가 두 개 돌아가고요. 멋진 날개가 두 개 있고 또. 그리고 밑에 보면 여기, 우와, 이게 갈고리가 뭐야? 있어요. 갈고리? 이렇게 내린 다음에. 아, 이렇게 내리면. 이제 해줘. 로봇을 잡아서 구해줘. 됐다. 한 다음에. 로봇가 매달려 있어. 끌어올려줘. 올라간다 올라간다. 띠리리리리. 고마워 서준아. 우와,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또 있어요. 또 뭐가 있어? 이거 앞에 미사일이야 이거? 맞아요, 이거 있는데요. 우와. 오. 오, 악당을 물리치는 미사일 로켓까지 있네. 네. 이야, 멋지다. 자, 제빠는 이 아저씨를 설명해줘. 이 아저씨가 비밀 요원 아저씨 같잖아. 근데 여기 엄청난 게 긴 게 매달려 있어. 네. 이게 뭔 줄 알아? 낙하산이야. 맞아 맞아. 이 낙하산이 진짜로 낙하산이 된다? 응? 한번 봐봐. 이거를 이렇게 감싸가지고 던지잖아? 어떻게 되는지 봐. 슉! 소준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아, 그 안에다가 넣어서. 우와! 이야, 성공했다! 이렇게? 이렇게? 슉! 제빠는 못한다. 다시 한번 해봐. 이렇게. 오, 알았어. 다시 한번 제빠. 마지막 다시 보자. 우와! 성공! 자, 그럼 우리 다음 플레이모빌도 한번 꺼내볼까? 네! 좋았어! 짜잔! 자, 다음번 플레이모빌. 우와, 멋있다. 여기 해적들이 많이 있는데? 네. 설명 좀 한번 해줘, 소준아. 여기 말이 있는데. 우와, 말이 두 마리가 마차를 끌고 있구나. 이렇게 끌고 가는데요. 네. 여기 뒤에 누가 타고 있어? 해적 아저씨. 대장인데요. 이 아저씨가 대장이라고요? 네. 아니에요. 제빠가 아는데요. 이 해적들의 대장은 요런 모자를 쓰고 있어요. 해적 대장은 만원경을 보고 있네. 칼도 있고. 이 아저씨는 다리가 하나가 없네. 오, 무서워. 다리를 잃었나 봐. 무서운 해적들이 이렇게 꼭 하나씩 있지. 그렇지? 여기 아저씨는 무슨 그물을 가지고선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고 있어. 조심해야 돼. 근데 야, 이거 마차가 보통 마차가 아니다. 마차 좀 설명해줘봐, 서준아. 옆에 보면. 옆에 한번 보자. 여기 있는데요. 그 뭐야? 우와, 멋진 활이 달렸네. 무기다 이것도. 그렇지? 여기 이거 뭐야 이거는? 이건 집게인데요. 무시무시한 집게가. 으아, 살려줘! 집게다! 던지는 거야? 그리고 무시무시한. 맨 마지막으로 그 뒤에 뭐가 있어? 이거 열쇠가 있는데요. 열쇠로 이걸 열은 다음에 열어서. 와, 여기가 이게 그냥 마차가 아니라 감옥 마차구나. 감옥 마차. 네. 착한 플레이모빌 아저씨가 감옥 마차에 갇혀 있었네. 와, 이것도 되게 재밌다. 그렇지? 네. 그리고 또 있어. 옆에 화살이 또. 아, 아까 화살 썼는데 화살이 있구나. 빨리 아저씨. 그러면 이번에 착한 아저씨가 여기 한번
해적들 한번 쏴주세요. 착한 아저씨. 아저씨, 해적을 쏘세요. 누가 맞을까? 와! 우와, 부하 해적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외다리 아저씨가 맞았다. 자, 우리 그러면 다음번 플레이 모빌도 한번 볼까? 네! 짜잔! 자, 다음 플레이 모빌입니다. 오, 멋있는 빨간색 트럭 있어. 이거 무슨 트럭이야? 장사하는 트럭인데. 아, 푸드 트럭. 음식을 네. 파는 곳이구나. 오, 그게 열려? 우와, 이 안에서 음식을 만드는구나. 네. 이 아저씨가 음식을 파는 아저씨인가 봐. 네. 우와, 햄버거도. 오, 햄버거 진짜 같다. 이 여자아이가 동생을 잃어버린 여자 주인공이야. 그래요? 어, 플레이모빌 세상에서 동생을 꼭 찾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네. 이 아저씨가 막 도와줄 것 같지 않아? 이 차를 타고 막 돌아다니나 봐. 와, 이 차 이거 이상하다. 이거 지붕도? 야! 오! 지붕도 열려. 와,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네. 네. 한번 열어봐줘. 이렇게 있는데. 어. 와, 사다리도 있고. 문을 열면은? 이야, 문도 열리네. 네. 또 열리는 게 있어? 아, 또 있어요. 어디 어디? 봐봐요. 어디 어디? 앞에 쪽에. 앞에 쪽에. 어. 어? 우와! 아, 이게 열리는구나. 아, 아저씨가 탈 수 있고. 어. 자, 이렇게 타고서 이제 운전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네. 차에 전화기도 있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 여자아이가 동생을 찾고 있대요. 오, 멋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 자, 이거 닫고. 자, 그럼 동생을 찾으러 출발! 마지막 플레이모빌입니다. 여기는 공주의 성 같아. 네. 와, 이 성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여기 유니콘이 있어요. 어? 유니콘? 네. 와, 전설에만 존재한다는 유니콘이 있구나. 뿔이 엄청나게 멋진데. 와, 여기 예쁜 동물들도 많아요. 어, 동물들도 많이 있다. 야, 이쪽에 궁전에 갔더니 아까 그 동생을 찾고 있던 여자아이가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네? 이 여자아이가 플레이모빌 세상에서 동생을 찾을 수 있을까? 궁금하지? 네. 그거는 어떻게 해야지 알 수 있을까? 영화를 봐요. 네. 플레이모빌 더 무비를 보면은 이 주인공이 동생을 찾는지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왕국 라푼젤 제작진. 누구세요? 너무하네. 반짝반짝거리면서 공중을 날아다니는데 난 요정들의 대모야. 해지기 전에 동생을 구하고 싶어요. 이 자리로 당장 불러주실 수 있나요? 아니, 제 동생 찰리를 찾아줘요. 나온다. 9월 11일 추석 대개봉. 영화 보고 플레이모빌 피규어도 받으세요.